사이파이 느낌을 충분히 내기 위해서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핵심 기능들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화이트 블랙으로 이제 글로시니스의 단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컬러를 넣는 게 아닌 R이나 G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채널만 넣을 수 있거든요. 글로시니스 맵이나 아니면 러프니스 맵 같은 경우에는 리맵이나 리맵 밸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. 인벌트 알파를 통해서 예치 부분을 반대로 콘트라스트를 낮춰주고 어둡게 만들어서 가운데 쪽으로 이제 시선이 많이 가도록 만들었고요.